용사준미오바. 안녕하세요 카스 여러분. 이번 신규 모드에 대해 소개해드릴 CSO 개발팀의 박찬현입니다. 좀비 모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업데이트에 신규 모드 좀비 라이즈가 출시됩니다. 크로노스사는 좀비 바이러스를 연구하여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면서 지금의 좀비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으며 크로노스사의 야욕을 막기 위한 수많은 전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연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로노스사의 연구 기록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바이러스의 특징은 첫째, 바이러스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상승한다. 둘째, 인간이 S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면 이성을 유지한 채 순간적으로 좀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S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좀비의 공격에 내성을 가진다. 넷째, 좀비가 S바이러스에 추가로 감염될 경우 전에 없던 새로운 변종 좀비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S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욱 치열하고 격렬해진 인간과 좀비의 전투는 이제 여러분의 전장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S바이러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를 통해 바이러스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간은 생존을 통해 그리고 좀비는 다른 사망한 좀비에게서 바이러스를 추가로 획득할 수도 있죠. S바이러스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신체 기본 능력이 상승하지만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좀비들의 스킬과 능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좀비의 능력을 얻게 되면 2단 점프가 가능해지며 은신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모스의 능력을 얻을 경우 근접 무기의 공격력이 상승하며 충격 스킬을 활용해 좀비의 공격을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러스티 윙의 능력을 통해 하늘을 날며 구두 좀비의 회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좀비의 능력을 얻게 될지 사용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능력이라도 상황에 맞춰 적절히 사용한다면 좀비에게 공세를 펼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좀비의 경우 바이러스가 보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변종 좀비로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까지 모습이 알려진 좀비는 총 두 종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런트라 불리우는 강력한 탱커형 좀비입니다. 타이런트는 주기적으로 하운드 좀비를 소환하여 주변의 인간을 함께 공략하거나 전방으로 빠르게 돌진하며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일반적인 화기로는 저지할 수 없는 특징을 살려 스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수의 인간들이 있더라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좀비는 아라크네입니다. 아라크네는 거미줄을 던져 해당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먼 거리에서 거미줄 폭탄을 던져 인간의 이동을 방해하는 감속 지역을 만드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인간의 사각을 노리거나 적을 느리게 만들고 나는 빠르게 접근하는 등의 속도감 있고 역동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비 라이즈 모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S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보다 다채롭고 즐거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비 라이즈 모드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